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너만 빠져나가려고 해? 그렇죠.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. 절대. 그걸 꼭 아셔야 돼요. 일단 이 남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담을 하셨으니까요. 네. 예, 이 남편은 그 결혼 전에 네. 결혼 전에는 아내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고 쫓아다니고 굉장히 많이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하셨던 분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몰두하시는 사람인데 그 결혼 전에는 아내하고의 사랑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안정이 됐잖아.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사업적인 부분들 그 자기가 성공해야 된다. 네. 빨리 돈을 벌어서 이 가정을 안정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에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주로 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. 그리고 아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사실은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. 그렇기도 했겠죠. 그러면서 바깥으로 밖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진 거죠. 그러니까 외식이다, 무슨 회식이다, 야근이다, 출장이다. 그리고 그 이 활동량도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내는 그 시간에 집에서 혼자 결혼 전에는 자기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면서 이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많이 달라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예, 서운하죠. 제가 이제 아내분의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아내분은 우선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요. 네.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인 거예요. 아, 남편을 의지하고. 예, 예. 의존,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은 지금 거의 없으세요. 네. 그러니까 24시간을 남편만 바라보는구나. 네,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집착하는 성향이세요.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몰두를 하면 이 아내분이 그것이 다 해답이 정답이 자기한테 다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가시는 그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세요. 약간 과거로 따지면 탐정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의 관계가 추격자와 도망자 관계가 그렇네요. 이렇게 돼버리고 부부가 선생님과 학생.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죄인처럼 학생처럼 항상 조마조마했다래요. 뭘, 추궁. 혹시 또 뭘 걸릴까. 뭔지도 모르지만 뭘 걸릴까. 뭘 걸릴까. 깨끗하고 다녀야지. 네, 뭐. 그래서 이제 밤에 들어갈 때면 오늘은 또 뭘 가지고 내가 걸릴까. 이거 가지고 많이 두려웠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아내분도 아내의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크신 분이었죠. 네. 근데 실제로도 이 화면에서처럼 저런 그 막 강한. 네.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뭐 네. 극단적인 선택까지도. 네네.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, 그러니까는 아내 남편한테 이제 많이 그 매달려 있고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도 회식을 하거나 이러면 전화도 거의 뭐 한 60통 정도로 해요. 예.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너 지금 안 오면 죽을 줄 알아. 막 이제 이렇게 협박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, 그러니까 그 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.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후회할 일 있을 거야.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놓고 사실 약을 드셨어요. 그래서 두 번이나 남편이 집에 가봤는데 정말 쓰러져 있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까지 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기 남편분이 때문에 정말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이 나니까. 네네. 그래서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아내가 어떤 분이세요라고 물어보면 저 여자는 한담은 하는 성격입니다. 그러니까는 옴짝살땅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 생활이 사실 지옥인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겠다.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을 했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별거를 좀 하면 어떨까요? 라고 이제 제안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별거가 답은 아니거든요. 그러네요. 이혼도 이 답이 아니에요. 예, 부부싸움과 뭐가 됐든 간에 아내께서 그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거를 선택하고 막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내분도 어떤 그 과거의 충격 같은 게 있으시다면서요? 네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그 성장 과정을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헤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이 아내분은 어느 분하고 살았냐면 아빠하고 같이 살았어요. 아, 예, 예. 근데 아빠가 이제 세 번의 이제 여자
결혼을 하셨어요. 네, 결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세 번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새 엄마가 세 번이 바뀝니다. 아, 새 엄마, 새 엄마, 새 엄마. 예, 그렇게 바뀌고,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했던 예민하고 청소년 시절에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남자를 믿을 수가 없구나. 그렇죠. 남자의 외도라는 예. 것에 대해서. 예,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요. 사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아내분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한 이유도 이 아빠의 외도 때문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VCR에서도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전에도 외도만큼은 하지 말아라고 당부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. 절대 내가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다른 여자 만나는 거는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 정도의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은 남편은 몰랐죠. 몰랐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 그때 이제 울면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. 아, 그럼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. 장인어른이 세 번 결혼한 걸 몰랐어요.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모르셨고. 예, 모르고 결혼식장에도 엄마 아빠가 다 나오셨기 때문에. 예. 아, 그런가 보다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새어머니하고 또 안 살고 계시거든요. 또 다른 분하고. 예, 혼자 계시는데 이제 여자친구만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